자, 이번 시간에 이제 테마 14번 거래계약서 작성과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내용입니다. 거래계약서 작성 해마다 출제가 되고 있고 내용은 어렵지 않으니까요.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겁니다. 일단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서 작성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럼 당연히 언제 작성이에요? 중개가 완성된 때. 중개 완성되었을 때 쓰지 언제 쓰겠어요? 자, 거래계약서 작성, 매매 겸 임대차 계약서 작성하여 역시 누구한테 주고 거래 당사자 양쪽 다 교부하고 교부하는데 특이한 건 이게 몇 년이요? 5년 동안 원본 사본 전자문서를 보존해라. 전속 중개 계약서 3년 또 확인 설명서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도 3년 거래 계약서만 5년 특이하죠. 다만 이때도 거래 계약서가 공인 전자문센터에 보관되었다면 뭐가 그러하지 아니하다. 서면으로 작성하여 교부하고 보존할 의무가 다 없다. 이 말인 거죠. 자, 됐습니다. 5년만 적용하면 됩니다. 2번도 확인 설명서 똑같습니다. 개공이가 법인이면 대표자가 분사무소 책임자가 뭐 하시고 서명 및 날인하고 또는 하면 틀리죠. 서명 및 날인하고 소공이 해당 중개인을 했으면 어떻게 함께 서명 및 날이라고 똑같습니다. 확인 설명서랑 세 번째 개공인은 거래계약서 쓸때 거래 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다운 계약서, 업 계약서 쓰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 계약서, 다운 이중 계약서 작성하면 안 된다. 이건 항상 위반 시 제정이에요. 문장 자체는 어렵지 않잖아요. 위반 시 제재가 중요한데. 밑에 주의를 잘 보십시오, 지금부터. 자, 전속 중개 계약서. 전속 중개 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보존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누가 위반한 거예요? 개공이 위반한 겁니다. 소공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마찬가지야. 확인 설명서. 교부하지 않았고 보존하지 않은 것도 누가 위반한 거? 개공이 위반한 겁니다. 거래 계약서. 교부하지 않았고 보존하지 않은 것도 다 우리 개공이가 위반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 정지인 것이지 소공의 자격 정지는 아니라는 거잘 나와요. 아니란 거 중요합니다, 이거. 소공의 의무가 아니에요. 다만 소공은 작성했을 때뭐 하셔야 돼요? 서명 및 날인은 해야 되잖아요. 서명 및 날인하지 않은 경우는 업무 정지도 오고 자격 정지도 오예요. 자, 그럼 1번, 2번을 잘 비교하시되 비교하시는데 자, 그러면 다음 중 자격 정지 사유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올 때는 X가 무려 답이 6개나 있습니다, 여기. 전부 다 자격 정지 사유가 아닌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내기도 해요. 업무 정지 사유와 자격 정지 사유 공통을 찾아라. 그럼 이거 이두 가지만 찾는 거죠. 두 가지만. 이거는 공통이 아니고. 자, 그렇구나. 그러네요. 그다음에 우리 거짓 기재 둘 계약서 좀세안 세? 좀 세죠. 세니까 우리 개공일 땐 의무적 등록 취소, 임등취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근데 소공은 여전히 줄게 뭐밖에 없었죠. 자격 정지밖에 줄게 없잖아요. 나중에 배웁니다만 이 자격 정지 이거는 3개월짜리고요. 3개월짜리 때리고 이건 6개월짜리 때리고 좀 느낌이 좀 세잖아요. 그리고 형벌이 없다. 이것도 시험에 나오는데 왜냐하면 뭐 우리 이중 등록 이중 등록, 그다음에 이중 소속, 이중 소속, 또 이중 사무소. 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형벌이 들어가거든요. 형벌 들어가는데 이중 계약서 안 들어간다 이거죠. 이중 계약서. 헷갈리라고 되는 겁니다. 헷갈리라고. 형벌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잘 정리하셔야 되고. 자, 셔셔셔는 업무 정지. 셔 전속 중개 계약 셔 확인 설명 셔 거래 계약 셔. 전부 다 업무 정지. 좀 이거 세죠? 좀 세니까 센셔라고 그래. 암기 코드에 그냥 셔셔셔는 업무 정지, 센셔는 임등취. 좀 세다 이거지. 센서는 임등취다. 자, 됐고요. 완벽하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다음에 이제 거래계약서 법정 서식에 관한 내용인데 결론은 없다고 써 있지 않습니까? 결론은 없다고 돼 있는데 일단 이쪽을 먼저 좀 주의를 먼저 보실게요. 주의. 주의를 먼저 보면 우리 전에 일반 중개계약서 공부했었잖아요. 일반 중개계약서의 대통령령 19조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은 일반 중개계약 표준 서식 정해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라고 돼 있었어요.
표준 서식은 항상 국토부 장관이 정하니까 국토부 장관에게 위임을 한 거죠. 서식을 정할지는 국토부 장관이 결정을 하라. 자, 그래서 국장은 일반 중개계약 표준 서식 정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는 5. 근데 현재 법령에 표준 서식이 있다 없다? 있었죠. 국장이 정한 일반 중개계약서 표준 서식은 14호 서식으로 정해져 있죠. 정해져 있는데 다만 이걸 사용할 의무가 없었던 거잖아요. 근데 거래계약서에 보니까 여기는 영19조, 여기 022조에 똑같은 문장이 있어요. 국토부 장관은 개공위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 표준 서식을 정해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똑같이 써 있어요. 국토부령을 가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국토부령에 가보니까 현재 국장이 정한 표준 서식이 국토부령에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결론은 거래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법정 서식이 없다는 얘기인데 그 왜 없냐? 그 이유는 뭐냐 이거죠. 자, 예를 들어서 매도인과 매수인, 개업공인중개사. 자, 이렇게 체결되는 계약은 우리 중개계약이었죠. 중개계약. 중개계약은 공인중개사법에 있는 계약이고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과의 계약이니까, 이렇게 하는 계약이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계약의 당사자가 됩니다. 그러니 이 중개계약은 일반 전속 중개계약서를 중개사법에다가 정해둔 거죠. 공인중개사법에 있는 계약이니까. 그런데 이 당사자 간에 이루어지는 매매, 또 교환, 임대차 계약은 민법상 계약입니다. 민법상 계약. 그리고 이건 개공위가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당사자가 하는 계약을 개공위 써주는 사람인 것 뿐이죠. 이 민법상 계약이니까 공인중개사법의 표준 서식을 정해 이걸 강제로 사용하게 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 시중에는 이미 매매 겸 임대차 계약의 표준 서식의 표준화된 양식을 개공대에 사용하고 있어요.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백지에 써주고 그러지 않잖아요. 프린트 해주지 않습니까? 표준화된 양식을 쓰고는 있는데 그 표준화된 양식이 공인중개사법인 서식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아니란 얘기입니다. 또 굳이 지금 가서 만들 필요는 없다는 거죠. 결론은 없다에 없다. 문제 푸는 방법은 국장은 일반 중개계약 표준 서식 정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5. 현재 일반 중개계약서 표준 서식에 정해져 있다. 5. 사용할 의무는 있다. 그러면 X. 국장은 거래계약서의 표준 서식 정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5. 현재 법령이 표준 서식이 있다. 그러면 X. 이렇게 보는 거예요. 법정 서식이 없다는 게 중요합니다. 있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잘 나온다고. 자, 그래서 국토부 장관은 우리 개공위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 서식 정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O. 근데 현재 거래계약서의 표준 서식이 있다. 그러면 X. X. 또 이렇게 내기도 해요. 개업공인중개사는 국토부 장관이 정한 표준 서식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그건 다 틀립니다. 다 틀립니다. 표준 서식이 없다는 게 중요하다. 없다는 거. 근데 작성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필수 기재사항을 주고 있는 겁니다. 거래계약서는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자, 암기 코드 적어드릴게요. 암기 코드는 자, 인표계 인권 거그자조 이렇게 외웁니다. 인표계 인권 거그자조 차인표계가 가수 전인권이 거그자를 초하한데 이 말이에요. 거그자는 사투리예요. 개, 째 이 말입니다. 째. 자, 인표계가 인권이 죄를 거그자를 초하한데 좀 위치해도 그냥 암기하는 게 좋아요. 암기하는 게 좋아요. 자, 이는 뭐예요? 인. 인적사항. 인적사항. 뭐 당연한 거잖아요. 매도인과 매수인 인적사항. 그 다음에 표현. 물건의 표시. 그렇죠. 어디 아파트 몇 동 몇 호 면적 얼마. 개는요. 계약일. 오, 쉽네요. 읽으면 이해되네요. 인표계. 그 다음에 인권. 특히 이제 4번, 5번이 중요하고. 물건의 인도일시, 잔금 언제 치르고 소유권 넘겨받는다 이거. 특히 5번 중요합니다. 권리 이전의 내용. 이 계약으로 어떤 권리가 이전되느냐, 소유권 이전되느냐, 임차권이 이전되느냐, 저당권을 인수하느냐, 임차권을 인수하느냐. 권리 이전의 내용. 다음에 거래금액, 총 거래금액이 얼마냐. 계약금액, 지급일자, 지급에 관한 사항. 1번만 내기도 하니까 이걸 잘 기억해야 돼. 거래금액, 계약금액, 지급일자, 지급에 관한 사항. 시작. 거래금액, 계약금액, 지급일자, 지급에 관한 사항. 거래금액, 계약금액, 지급일자, 지급에 관한 사항. 같이 발음하세요. 거래금액, 계약금액, 지급일자, 지급에 관한 사항. 자, 거. 그 밖에 약정 내용인데
시험인 그 밖이라는 용어를 잘 쓰진 않아요. 그래서 거래 당사자 간 약정 내용이다. 어떤 특약 같은 걸 말합니다. 특약. 거래 당사자 약정 내용. 더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는 왜 적냐? 이거 역대 가장 많이 나온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 확인 설명서에 중개 보수를 적지요. 확인 설명서에 중개 보수를 적어요. 그럼 확인 설명서에 중개 보수를 적는데 중개 보수를 초과해서 받는 경우 중개 확인 설명서를 아예 주지 않을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계약서는 반드시 주니까 거래계약서에 확인 설명서를 교부하였다 이렇게 적으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 아, 그렇구나.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 그다음에 조건 또는 기한이 있으면 없으면 적을 필요 없으니까. 조건이 있는 경우 조건 5, 기한이 있는 경우 기한. 기한만 나오기도 하니까 신경 쓰시고요. 이렇게 읽으면 다 이해돼요. 인표계 인권 거그자 주다 이해되는데 밑에 X들을 보면은요. 자, 권리관계 X. 권리관계 어디 적죠? 확인설명서. 권리관계 확인설명서 등기부기재상 민간임대 등록여부 계약갱신요구 행사여부가 있잖아요. 권리관계 확인설명서. 그다음에 거래 예정 금액도 확인설명서. 여기는 거래금액. 헷갈리는 이제 권리관계 여기 권리 이전 내용 이런 거 헷갈리는 거죠. 같은 권자보다 보니까. 그다음에 거래 예정 금액 여기는 거래금액 이런 차이. 그다음에 중개 보수 실비 뭐 취득조세 종류 세율 공법상 이용자 등기 이거 다섯 가지 X 전부 다 어디 적어요? 전부 다 확인 설명서 기재사항이다. 뭐 전부 다 확인 설명서 기재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항상 틀리게 갖다 냅니다. 그래야 사람이 헷갈리지요. 헷갈리지요. 안 헷갈리나요? 헷갈리죠. 지금 당장은 안 헷갈려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어디서 많이 봤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인표계 인권 거그자 주 됐습니다. 거래계약서 기재사항 보셨고 판례 보겠습니다. 판례. 이 판례에도 시험에 벌써 두 번이나 출제됐습니다. 첫 번째 건한번 나오고 두 번째가 두번 나왔는데 그 우리 서명 및 날인은 뭐가 있잖아요. 서명과 날인을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어느 한 가지를 하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업무정지 사유가 된다. 이런 얘기죠. 두개다 해야 되니까요. 이건 이제 자필로 서명하지 않은 경우 이거 업무정지 받는 사건이었어요. 두 번째는 이 후반부를 먼저 읽어볼게요. 개공이가 자신의 중개로 전세계약에 체결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친구한테 가짜 전세계약서 써줍니다. 그리고 친구한테 가짜 확인설명서 써주고 그 친구는 그 가짜 전세계약서로 대출을 받아 대출. 대출 받는데 결국 대부분 채권회수를 못했지요. 그때 개공이 책임져라 이거야. 근데 그 이유가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 써주라고 돼 있지 않냐. 완성된 때에만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해야 하고 여기까지만 나와도 5로 풀면 돼요. 만자가 시험에 떠요. 만자가 그러면 5라고 풀어야 돼요. 중개하지 않았습니다. 함부로 써주면 안 된다. 뭐 당연한 얘기죠. 자, 다음. 현재 일반 중개계약서, 전속 중개계약서,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 다 공부했는데 법정 서식이 없는 건 아, 거래계약서만 법정 서식이 없구나. 됐고. 이건 법정 서식은 있지만 사용할 의무는 없었지요. 이건 다 사용해야 되고 법정 서식이 없는 거고. 우리 개공의 서명 날인은 여기는 또는 및. 우리 소공은 일반 전속 중개계약서는 등장하지 않아요. 등장하지 않고 확인 설명서 거래계약서는 및. 어떻게 외우냐면 또는 및. XX 및. 시작. 또는 및. XX 및. 이렇게 외우고 다녀야 돼요. 보존 X, 3년 보존, 3년 보존, 5년 보존. 다음은 공인 전자부 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숫자 이거 5이면 특이하게 5년. 자, 됐고요. 그래서 거래계약서 마칩니다. 거래계약서는 이 정도 내용이고요. 다음 이제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내용인데 이거 잠깐 좀 PPT 화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화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해배상 책임과 보증 설정 의무와의 관계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교재 다 있습니다. 법의 30조 1항을 보니까, 자, 개공이가 어떤 행위를 하다가, 아, 개공이가 중개 행위를 했대요. 중개 행위를 했고, 고의 또는 과실, 고의 일부러 과실 부주의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켰대요. 발생하게 했다면 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내가 직접 중개 행위를 했고 고의 과실로 재산 상손이 발생했다. 당연히 배상 책임이 있는 거죠. 있는 거고. 자, 특이한 문장이 또 뭐가 있냐?
30조 2항이 더 시험에 잘 나오는데, 내 중개사무소를,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해 주었다. 다른 사람한테 빌려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른 사람이 중개하다가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켰다는 거죠. 이때는 그 개공이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조문이에요. 법조문이니까 그냥 익혀야 돼요. 어쨌건 내가 개공인데 사무소를 다른 사람한테 빌려준 건데, 다른 사람은 뭐 소공이든 보조원이든 다른 개공이든 간에 따지지 않아요. 그냥 모든 다른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이 누군지 안 물어봐요. 다른 사람한테 빌려줬고, 그자가 역시 중개행위를 했고, 재산 상선을 발생시켰으면 의뢰인 보호 차원에서 개공이 책임져라. 빌려준 책임져라, 이거야. 책임져라. 자, 그리고 30조 3항을 보니까 개공인은 언제까지? 아,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업무 개시 전까지 방금 읽었던 1항과 또 2항 두 가지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범이나 공제 가입하거나 공탁을 한다. 대부분 이제 보증범 공제 가입을 하잖아요. 이렇게 손해를 입은 그 중개 의뢰인, 손해 입은 중개 의뢰인은 이두 가지, 1항이나 2항 두 가지 요건이 만족되었을 때, 개공이 가입한 보증범 공제 공탁 기관에 보증보험금이나 공제금이나 공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두 가지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만. 이두 가지 손해에 대해서는 청구 안 되고,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은 가능해요. 어떤 개인적으로 사기쳤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자, 그렇다면, 자, 7번 보실게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합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중개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쳤습니다. 배상 책임이 있는 거죠. 있는 건데,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지만, 직접 손해배상 청구해 받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아니니까, 개공인은 업무 개시 전까지 공인중개사 1억 이상, 법인은 2억 이상의 보증범이나 공제 가입하나 공탁을 하고, 중개 의뢰인은 30조 1항 또는 2항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여기에 지급 청구할 수 있다는 그런 제도인 거예요. 그런 제도인 거죠. 이제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자, 우리 개공이 고용한 소공이나 중개보조원이 중개행위로 고의과실로 재산상선을 끼친 거예요. 자, 이 경우에도 중개 의뢰인은 개공이가 예를 들어 공제 가입했다 쳐요. 공제금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소공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개공행위로 본다라고 돼 있으니까요. 있으니까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자는 갑이야, 갑. 개공이는 갑이고, 자, 이자는 을인데, 이 을은 개공도 아니고, 소공도 아니고, 중개보조원도 다 아닌, 그냥 일반인이에요. 일반인인데, 이자가 개공과 함께 중개했고, 손해가 발생한 거예요. 이때, 개공 너는 7천 물어줘라. 을 너는 3천 물어줘라. 이런 판결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 이 을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 부분, 이 을로 인해 발생한 손해 부분을 공제금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내용이었어요. 너는 개공도 아니고 소공도 아니고 보조원도 아니니 너로 인해 발생한 손해 부분을 공인중개사법을 적용할 수는 없지 않냐. 민법에 따라 너에게 직접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을 뿐인 것이라는 얘기죠. 자, 또그 행위는 반드시 어떤 행위여야 돼요? 중개행위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여야 되는 거예요. 중개행위가 아니면 공제금 청구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고. 꼭 손해는 재산상 손해여야 되는 거지. 뭐, 육체적 피해를 입었다, 뭐, 정신적 피해, 이런 거는 안 돼요. 관절염, 위궤양 안 좋아요. 시험엔 나오지도 않아요. 나오지도 않아요. 그럼 이제 중개행위에 대해서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 1번에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는, 주택인데, 개공이가 전세 계약을 중개한 거예요. 중개했는데, 의뢰인이 집에 안 들어갈 것 같아서 근저당권을 아예 설명해주지 않고 중개를 했다가 나중에 경매가 되어서 보증금을 잃은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중개행위로 발생한 손해입니까? 그렇죠. 근저당권 설명할 의무가 있으니까. 근육행위로 고의 또는 과실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잖아요. 그러면 피해자가 이걸 어떻게 입증을 해야 되느냐? 근저당권을 나에게 설명해주지 않았다는 걸 어떻게 입증해요? 그렇죠. 확인 설명서에 내가 근저당권을 적어줄 의무가 있잖아요. 이걸 들고 의뢰인은 누굴 찾아가? 개공 찾아가요. 야, 이 사람아, 근저당권 설명 안 했어. 손해배상해. 개공이가, 어?
내가 써준 확인 설명서 아닌데? 이렇게 놀이말려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사람이 자네 확인 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 했잖아. 이거 또는 하면 틀린다던데? 인장 날인, 7mm, 30mm 하 토도장 찍었네. 네, 개공이가. 이거 공부하세요? 공인중개사? 미안해. 알았어. 아이! 손해배상 해줄게. 손해배상 합의서를 써준 거야. 합의서를 써줬다. 이걸 들고 보증기관에 내면 공제금, 보증금, 봉제금 정당 찾을 수가 있을 수 있어요. 합의가 안 해줘. 하면 지금 소송해. 소송해서 뭘 받아내? 판결문을 받아내. 판결문 받아내서 지급 청구할 수 있다. 이런 과정으로 중개행위를 입증하는 거예요. 입증하는 거예요. 자, 됐어. 그럼 이제 우리 교재로 갑시다. 자, 30조 1항. 방금 우리 아까 읽으셨던 문장이에요. 30조 1항. 중개행위로 고의 또는 과실로 재산상 손해 발생, 배상 책임이 있다. 자, 이제 읽으면 건데요. 개업공인중개사 및그 고용인이 아닌 제3자. 제3자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이것도 시험에 두 번이나 나왔고. 그래서 이 판례입니다. 개공이나 그 보조원이 아닌 자에게 이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이는 관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중개행위가 아니면 이 법에 따라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자, 우리 소공 또는 보조원의 업무상 고의 과실로 인해서 재산상 손해 발생했을 땐 이때는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도 책임을 지니까 이때도 보증기관에 지급 청구할 수 있다. 자, 문제 없습니다. 이거 문제 없고. 근데 이제 2번이 좀더 치사한데요. 말장난이에요. 이때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중개를 했잖아요. 직접 중개했을 경우는 손해가 발생했을지라도 개공 나에게 직접 고의나 과실이 없으면 나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당연히 나에게 전혀 잘못 없으면 책임 안 지죠. 1번은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이때는 고의권 과실에 관계없이 책임을 지는 거잖아. 소공 보조원일 때는. 이거 헷갈리지 않도록 말장난에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행위는 반드시 어떤 행위여야 된다? 중개 행위여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 중개 행위에 대해서 이제 판례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중개 행위가 아니면 공제금을 주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판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기준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진정으로 거래 당사자를 위해 거래를 알선 중개하는 의사를 갖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그 주관적인 의사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주관적 의사는 내가 마음속으로 진정으로 중개할 의사가 있었느냐 이걸로 따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따지는 게 아니고 개공의 행위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보고 사유 통념상 거래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에 따라 결정해야 된다. 주관적 의사 그 속을 어찌 알겠습니까? 자, 다른 사람이 그 속을 어찌 알아? 개공의 속을 내 속도 모르는데 남의 속을 어찌 아냐고. 그렇게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 사유 통념에 따라 판단한다. 그래서 이제 이 판례는 뭐냐면 이거예요. 이 판례는 뭐냐면 A는 땅주인, 그다음에 개공, 그다음에 이제 매수를 원하는 B인데 땅 사줘라고 했어요. 땅을 사줘라고 했는데 이자로부터 땅을 팔아줘라는 의뢰를 받지 않았지만 의뢰받았다고 얘를 속이고 거래를 중개하고 돈 받고 튀어버린 사건이에요. 그랬을 때 판례는 이제 협회에서 공제금을 주기 싫으니까 우리가 볼땐 중개 아닌데요. 이 사람한테 의뢰받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한 사람한테만 의뢰받아서 중개가 되겠어요? 이렇게 공제금 안 주려고 하는데 대법원까지 갔더니 의뢰받았다고 했지 않냐. 그러니 객관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주관적으로는 중개 의사가 없었지만 객관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두 사람 모두로부터 의뢰를 받아서 중개할 모습을 보여지네. 그러니 이 중개 행위의 범위 안에는 쌍방으로부터 의뢰받은 것뿐만 아니라 일방 당사자의 의뢰에 의하여 매매견, 임대차 등을 알선 중개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결론만 하십니다. 결론만. 다음에 매매 계약을 중개했는데 계약 체결 후 계약금, 중도금 지급에 관여했구나, 관여. 근데 일부를 뭐 했어요? 횡령했다는 횡령. 횡령했는데 판례의 주장, 협회의 주장은 공제금 주기 싫으니까 협회의 주장은 계약 체결 후니까 이건 중개가 아니지요? 라고 주장하는 거죠. 판례는 야 사유 통념상 사람들은 계약금 중도금 지급에 관여했으면 사유 통념상 사람들은 어떤 행위를 한다고 생각한다? 중개를 한다고 생각하지 않냐? 이것도 역시 중개 행위로 재산상 손해 발생한 경우로 봐야 된다. 공제금 줘라 이런 말입니다. 대표적으로 시험에 잘 나오는 판례들이에요. 판례들이고 자, 세 번째 사건은 이겁니다. 세 번째 사건은 여백을 좀 찾아볼게요.
번째 사건은 이거예요. 자, A는 개업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갑은 중개보조원, 중개보조원인데 자격증을 빌려주고 혼자서 중개업을 해요. 혼자서. 오피스텔 갖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이미 B한테 팔았거든요. 팔았는데 아직 잔금을 치르긴 전이었어요. 근데 오피스텔을 임차하러 이 자리에 찾아온 거예요. 찾아왔는데 내가 여전히 오피스텔을 갖고 있는 것처럼 가장해서 이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받고 등기 넘겨주고 전세금 받고 튀어버린 사건이에요. 그랬을 때이 갑의 행위는 중개 행위냐? 중개 행위이어야만 공제금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의뢰 주장은 이 계약서에 중개사무소 명칭이 적혀 있었고 이자가 확인 설명서까지 주었으니까 이건 중개다라고 주장하는 건데 판례는 이 갑의 행위에 집중한 거죠. 갑은 이자와 직접 전세 계약을 한 거지. 직접 전세 계약을 한 것이지 이 전세 계약을 중개한 건 아니지 않냐 이거지. 그래서 임차 의뢰인 갑이 임차 의뢰인 을과 직접 거래 당사자로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는 거죠. 그랬다면은 중개사무소 명칭이 적혀 있고 확인 설명서 교부되었을지라도 이 행위를 당사자 사이에 임대차를 중개한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밑줄 중요합니다. 밑줄 부분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아까 30조 2항 보셨죠? 사무소 빌려줘서 재산 상선에 발생한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례 똑같은 얘기입니다. 갑이 을한테 빌려줬고, 을이 임대차 중개하면서 보증금을 전달해 부탁을 받았는데, 을이 보증금을 들고 횡령했죠. 이때 횡령행위는 아까 중개행위였잖아요. 그러니 갑이 책임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공제사업은 30조 2항의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사업도 포함하니까 30조 2항으로 발생한 손해도 공제금 주라는 판례고요. 이 책임 보장을 위해서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까지 보증범이나 공제가 공탁하라 이거예요. 업무 개시 전 이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 보증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거죠. 이번 시간을 마치겠습니다.